2장에서는 모듈 10에 스위치 시큐리티 컨셉에 대한 것을 라우터나 스위치, 스위치 쪽이 많죠. 근데 DHCP 같은 경우는 라우터 쪽이기 때문에 스위치라든가 라우터의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듈 10에 나와 있는 컨셉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컨셉을 알고 나서, 아, 이게 이런 목적으로 이 명령을 쓰는구나, 요 포트에 요렇게 쓰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10을 반드시 다 이해하시고, 모듈 11을 여러분이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포트 시큐리티가 좀 양이 좀 많아요. 여기서 웬만한 거에 대한 그 시큐리티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특정하게 VLAN 어택에 대한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다이나믹 터널링 프로토콜에 대한 거, 그다음에 네이티브 VLAN 요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아시면 되는 거죠. 이게 VLAN 호핑에 대한 거, 그다음에 VLAN 그 더블 택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DHCP 어택을 미티게이션한 게 DHCP 스누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누핑은 좋은 거예요. 스푸핑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스누핑에 대한 기법으로서 어떻게 하면 DHCP 스타베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푸핑을 막는 거에 대한 것이 있고요. ARP에 대한 것도 보게 되면 ARP 스푸핑이라든가 ARP 그 포이즈닝 하는 것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것을 그 인스펙션 하는 거. ARP 인스펙션에 대한 것을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것이 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 대한 것이 컨피규레이션인 게 포트 패스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였었냐면 포트 패스트 우리가 스패닝 추리할 때좀 설명을 했었어요. 브릿지 PDU에 대한 이게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건너뛰어서 바로 러닝으로 해서 빨리 패스트하게 가는 것이고요. 브릿지 PDU 가드에 대한 걸 설정을 해가지고 브릿지 PDU에 대한 것이 액세스 쪽에서 만약에 단말 쪽에서 브릿지 PDU 넘어오는 걸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여기는 코맨드에 대한 거니까 뭐 그냥 아 이렇게 코맨드 치면 되는구나. 그 코맨드가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포트 시큐리티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 지표한 unused 포트. unused 포트에 대한 걸 시큐어하는 방법의 좋은 거는 그 포트에 대한 걸 전부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 셧다운이라고 해서 인내물 시킬 수 있잖아요.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거를 셧다운 시켜버리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가, 액세스든 트렁크이든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그 포트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를 다시 이제 노 셧다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플하다는 장점인 건데 다시 직을 다 셧다운 시켜버리면 내가 피지컬에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코맨드 들어가서 노 셧다운으로 실행을 시켜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할지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포트에다 꽂아야지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꽂아놔도 거기 매니지먼트 들어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포트를 노 셧다운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포트는 이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2 어택이라고 하는 것이 해커가 상당히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하는 것은 올 스위치 포트에 대한 것을 시큐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unauthorized access를 하지 못하도록 disable 시키는 거예요. unused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걸 disable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커맨드가
셧다운이고요. 포트가 되게 여러 개인데 포트 들어가서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 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아마 했었을 거예요. 인터페이스 렌지 해가지고 그 렌지에 대한 거를 해서 한꺼번에 쭉 해서 요거 발에서 뭐 한번 써보면은 인터페이스 렌즈 패스트 인터넷 뭐 0에서 10번에서 0에서 뭐 24번까지 에 대한 것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렌즈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들어가고요. 아마 제가 기억이 났는데 인터페이스 렌즈로 해서 뭐 이렇게 뭐 바뀌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렌즈에서 바뀌고 거기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셧다운 해버리면은 여기 이제 쭉그 어떻게 처리했다는 게쭉 뜹니다. 쭉 뜨는 거 보게 되면 얘네들이 전부 다 디세이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을 화습이랑 쇼 해가지고 쇼 인터페이스 가보게 되면 그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셧다운인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맥어드레스 테이블 어택에 대한 것을 또 이걸 미티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포트 시큐리티를 이네이블 하는데 어떻게 이네이블 하느냐? 보면은 맥어드레스, 밸리드 맥어드레스 이해할 수 있는 얼라우 얘가 그 런하고 하는 맥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리밋을 가합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 방법은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포트에 연결하는 맥어드레스를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 컨피규레이티드 포트 스크립트에는 그 프레임을 받았을 때 제가 거기 있는 소스 어드레스를 비교합니다. 그 시큐어하게 소스 맥어드레스 설정되어 있는 거하고 맞나? 거기 있는 거 비교를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것만 이제 넘기는 거죠. 매뉴얼리 컨피그했거나 다이나믹하게 런한 거에 대한 것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거하고 매칭되는 것만 보내게 됩니다. 커밋은 맥 어드레스가 리미티드 돼 있기 때문에 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포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이 언어소라이즈드 액세스에 대한 네트워크를 액세스에 대한 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는 이거를 사용을 해요. 사실 이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그래서 사실 이 기관에 우리 이제 기관에 어느 포트에 내가 어느 자리에서 좀 고전적으로 고전적 아니면 지금도 엄격하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겠죠. 이 우리 자리에다 이 PC를 딱 놓고 이 피지컬한 영역에 어느 룸이든 어떤 플로어든 어떤 뭐 빌딩이든 이 안에서만 얘는 이 맥어드레스를 쓸 것이다. 그래서 이 맥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이제 등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위치가 됐든 라우터가 됐든 여기서 나갈 때이맥 어드레스 리스트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것만 일치하는 것만 보내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외부에서 내가 뭐 노트북을 갖고 다니던 아니면 bring your own device에 대한 걸 갖고 오던 사전에 등록을 해야 돼. 사전에 등록한 거를 아닌 이상은 이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와이파이에 있는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맥 어드레스를 사전에 다 등록을 해줘야만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지금 스위치에 하나의 포트, 여기 있는 스위치에 여기 있는 거에 대한 특정 포트에 대한 걸로 딱 해서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제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네트워크 관리를 할 때에 그 디바이스의 맥 어드레스를 갖고 나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아마 집에 무선 랜에
APA가 보게 되면 여기 모니터하게 보게 되면 allow하는 맥어드레스를 테이블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eny 할수 있는 것도 할수 있고요. 맥어드레스 레벨에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집에 있는 와이어리스 AP, 액세스 포인트 갖고 나서 그 안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맥어드레스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를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게 되면 Permitted MAC Address 포트에, 그러니까 랜 스위치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 오너 포트에서 이제 그 제한을 하면서 어디다 제한을 하면서 포트 시큐리티에 대한 할수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는 명령어가 스위치 포트 시큐리티에 대한 것을 이네이블 시키는 겁니다. 하는 거는 그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에서 해요.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이에요.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 커맨드에서 해당하는 포트에서 쓰는 겁니다. 이것도 렌지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인터페이스 렌지를 설정해서 동시에 다 설정을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스위치 포트 시큐리티 커맨드가 지금 리젝이 됐습니다. 왜 리젝이 됐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리젝이 됐어요. 패스트 이전에 이 다이나믹 포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헐, 왜 그렇지? 거기 보니까 포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액세스 포트일 때만 돼요. 액세스 포트일 때. 혹은 매뉴얼리 Configured Trunk.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트렁크 되는 거안 되고요. Access 포트일 때만 돼요. 이두 가지일 때만 지금 스위치 포트 시큐리티에 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적으로 레이어 2 스위치에 대한 것이 트렁크 온 모드, 다이나믹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리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리젝 패스트 이전에 제로 이제 다이나믹 포트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왜? 액세스 포트이 되는가? 매뉴얼리. 그걸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스위치 포트 모드를 지금 액세스로 바꿨습니다. 액세스로. 지금 이제 액세스 모드에 대한 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포트 시큐리티 하니까는 이제 어떤 리젝이 되지 않고 이제 다 실행이 된것 같아요. 트렁크 포트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액세스 쪽에 대한 거로 포커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how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privileged execution 모드에서 보도록 하면 포트 시큐리티 show 포트 시큐리티 인터페이스 01에 대해 봤습니다. 포트 시큐리티가 enable 돼 있고요. 포트 스테이터스가 지금 시큐어 셧다운 스테이터가 됐네요. 아마 뒤에 나옵니다. 바이올레이션 모드라는 게 셧다운이에요. 바이올레이션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동작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셧다운을 해버려라. 그러니까 뭔가 설정을 해놨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셧다운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이징 타임, 에이징 타입에 대한 거 뒤에 가서 나오니까 밑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맥시멈 맥 어드레스 1. 지금 맥시멈 맥 어드레스를 1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맥 어드레스 지금 이해한 게몇개 있냐? 아직 이해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오지간 여기 보면 맥시멈 맥 어드레스 하나만 얘가 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그건데 여기 한번 설명해 볼게요. 포트 시큐리티가 이네이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바이올레이션 모드는 셧다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셧다운 시키라는 것이고요. 맥시멈 넘버 맥 어드레스는 1입니다.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디바이스가 이 포트에 연결이 되면 스위치는 오토매틱으로 디바이스 맥 어드레스를 하나 시큐하게 맥 어드레스를 등록을 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연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액티브 포트가 스위치 포트 시큐리티로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원 디바이스가 여기 포트가 되면, 이제 여기는 지금 하나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개가 지금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모든 원 디바이스 이상으로 여기 연결이 되면, 그 위에, 아래 뭐 허브를 통해서 되든, 모아드 되든, 그럼 얘는 에러, 디세이블드 스테이트로 이제 빠지게 된다. 현재는 액티브 스테이트에 있는데, 액티브 포트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다가 얘가 에러 디세이블드 스테이트로 동작 바뀐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시큐어 셧다운된 건 아닌가 봐요. 시큐어하게 동작하는데 바이올레이션이 셧다운인지 이건 뒤에 한번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그냥 컨피규레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고 바이올레이션 모드는 셧다운이라고 문제가 있으면 셧다운 시키라는 것이고 백어드레스는 하나만, 그 다음에 현재 런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 쓰는 커맨드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잘 모르면 항상 이렇게 물음표를 치게 됩니다. 그럼 물음표를 치면 그 뒤에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이징 타임에 대한 거, 백어드레스에 대한 거, 맥시멈 개수, 바이올레이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이 포트에 요 지금 요 인터페이스 포트에 에이징 타임 설정할 수 있고요. 맥 어드레스도 시큐어하게 스태틱하게 집어넣을 수 있고요.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맥시멈 어드레스 할수 있고요. 뭔가 에러가 났을 때그 바이올레이션 했을 때이 포트가 어떻게 동작하라는 것도 다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포트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것을 이네 가지에 대한 것을 옵셔널리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리미티드 하는 넌맥 어드레스를 한번 보게 되면 커맨드는 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맥시멈에서 몇 개를 할래? 앞에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1입니다.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위치 포트 시큐리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1에서 1, 8000개까지 맥시멈 어드레스에 대한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트에 연결되는 것이 디폴트는 1인데 하나만 얘가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개까지 물릴 수가 있습니다. 맥시멈 8119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포트에 뭐 액세스로 뭐 허브로 해가지고 여러 개 연결한다든가 그랬을 때 이렇게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얘가 런할 수 있는 맥 어드레스 개수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맥 어드레스를 시큐어하게 하는 방법이 보기는 여기 맥 어드레스 치고 난 다음에 맥 어드레스를 완전히 스태틱하게 매뉴얼리 컨피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특정한 맥 주소만 거기에 연결돼서 데이터가 지나갈 수 있어요. 다이나믹 런 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스위치 포트 시큐리티가 썼을 때 기본적으로 얘가 하는 것이 다이나믹 러닝입니다. 러닝 컨피규레이션은 얘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닝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껐다 켜지면 거기에 있는 정보는 다 지워진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을 런에 대한 것을 파워가 꺼졌다 켜지고 때도 리부트했을 때 유지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러닝 컨피그를 스타트업 컨피그로 카피를 해놓아야겠죠. 응? 자, 그렇지 않은 이상은 러닝 컨피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제 거기에 포트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는다.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보면 러닝 컨피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러닝 컨피그를 스타트업 컨피그로 카피해도 안 되네요.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스위치에게 이거 다이나믹을 스티크, 그러니까 뭔가 여기네요. 스티크하게 러닝 컨피그에다 집어넣고 싶다. 러닝 컨피그 파일에다 집어넣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스티크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티키, 맥 어드레스 스티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러닝 컨피그에 배운 거에 대한 것을 스타트업 컨피그로 파일로 하고 리부트해도 이제 그것이 이제 설정돼서 나올 거예요. Saving running config
Build Commit Dynamic Run Megadress to NVLM.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런이라는 거에 대한 것은 러닝 컨피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파워를 켜시면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맥어드레스를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할래. 다이나믹 컨피규레이션 되는데 그거를 러닝 컨피그 파일에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갈래 아니면 안 들어갈래.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스티키라고 하게 되면은 러닝 컨피그 파일에 이제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설정이 보게 된 네 개의 맥 어드레스를 컨피규레이션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보게 되면 FA01 인터페이스에 스위치 모드 포트 액세스 모드로 바꿨고요. 포트 시큐리티에 대한 것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맥시멈이 4개에 대한 걸 하고요. 맥 어드레스를 하나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것들에 대한 것은 러닝 컨피그에다 집어넣으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쇼 포트 시큐리티 인터페이스 01을 봤어요. 이네이블 됐고요. 시큐어 업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바이올레이션 모드는 셧다운이고요. 에이징은 나중에 보기로 맥 어드레스 4개가 있고요. 토탈 맥 어드레스는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컨피그 맥, 이게 이제 스태틱하게 집어넣은 것이 하나라는 거고요. 스티키한 거는 아직은 없어요. 그 다음에 VLAN에 대한 라스트 소스에 대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바이올레이션 한 것도 아직 없어요. 얻은 것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태틱하게 집어넣은 것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에 대한 것이 Secure Configured 스태틱하게 포트 FA01에다가 이것이 지금 설정이 됐다. 그 다음에 Maximum Address Limit 한 것이 8191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피규레이션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걸 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개까지 하는데 쇼 포트 시큐리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커맨드 혹은 쇼 포트 시큐리티 어드레스 커맨드를 써가지고 현재 포트 시큐리티에 대한 것을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징에 대한 거 볼까요? 포트 시큐리티 에이징이라는 게 이제 아까 에이징이 쭉 나왔는데 포트 시큐리티 에이징이라는 것은 스태틱하게 하거나 다이나믹하게 시큐한 어드레스에 대한 에이징 타임이 얼마만큼 유지할 거냐에 대한 거야. 에이징 타임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설릿 해가지고 특정한 시간이 되면 지워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인액티비티라는 걸 쓰게 되면 이건 특정한 시간 동안 인액티브하면은 지워져요. 그 앞에 있는 건 절대 시간으로 해서 야 두 시간 있다 지워하면 두 시간 있다 지워지는 것이고요. 인액티브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액티브하지 않으면 지워버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이징이라고 하는 to remove secure MAC address, secure port 할 때 without manually deleting existing 할 수도 있다. 그 MAC address를 manually, 그 deleting 하지 않고 나서 port security에 대한 것을 뭐 remove 할 때도 쓸 수가 있다. statically configured 한 거. 는 사실 enable 하느냐 disable 하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틱하게 저장해 놓은 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습니다. 스위치 포트 secure aging 커맨드를 쓰고요. 이게 보면 스위치 포트 aging이고요. 이게 쓸 수 있는 건 요걸 쓰거나 요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하게 하게 되면은 스태틱하게 유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을 쓰게 해서 일정한 시간을 지정하고 그 타입이 업설리트 할래, 인액티브 할래, 쓸래에 대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는 커맨드를 썼습니다. 자, 이 단위는 분입니다. 이 미니트예요. 이거 보면 여기 스위치 포트 에이징 타임 10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어있냐 aging time inactivity 해서 inactivity니까 10분 동안 얘가 사용되지 않으면 얘는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테이블에 대한 건데. 자, 여기 보면 port status, secure shutdown이고요. enable 되어 있고요.
바이올레이션 모드 아직 안 나왔는데 리스틱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에이징 타임 10분으로 설정했고요. 지금 인액티비티 대우면 타입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에이징에 대한 거는 디세이블 돼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스태틱하게 맥어드레스 4개에 대한 거 있고요. 현재 하나만 있어요. 스태틱하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뭐 VLAN에 대한 주소니까 지금 스태틱에 대한 거 하나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minutes inactivity에 대한 aging type을 지금 configuration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how port security, show port security 이런 커맨드 가지고 나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iolation 모드를 볼게요. violation 모드라는 게그 디바이스에 있는 맥 어드레스가 그 시큐어한 어드레스에 대한 거하고 저지가 뭔가 어겼을 때그 포트 바이올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얘가 에라 디세이블 스테이트로 들어가요. 근데 에라 디세이블 스테이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셧다운 스테이트가 있고요. 리스트릭트 스테이트가 있고 프로텍트 모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셧다운이 디폴트입니다. 이거는 에라 디세이블 스테이트가 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올레이션 카운트 하나 증가하고 에러 디세이블 스테이트에서 얘가 이제 셧다운 스테이트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살리려면 셧다운하고 다시 노 셧다운 커맨드를 써가지고 이게 노이 셧다운 다시 치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틀리 셧다운하고 다시 노 셧다운하고 다시 살려줍니다. 리스트릭트 모드 볼까요? 리스트릭트 모드일 때는 여기 충분한 시큐어한 어드레스에 대한 넘버 오브 그러니까 맥시멈 밸류에 대한 이하가 될 때까지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 밸류 값이 쭉 증가하게 될 텐데, 그 예를 들면 바이올레이션 하는 것을 그냥 100개까지는 허용해, 뭐 20개까지는 허용해서 그 20개 될 때까지는 그냥 뭐 그거를 이제 충분하게 냅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상 초과하게 되면 이제 패킷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큐어한 바이올레이션 인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로그 메시지. 이 시스로그 메시지라는 것이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앰퍼샌드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자기 리스판스 오잖아요. 시스템에서 어떻게 나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전부 시스로그 메시지예요. 시스로그 메시지를 로그 파일을 보게 되면, 아, 지금 얘가 지금 바이올레이션 되고 있다나. 그래서 얘가 지금 패킷을 드랍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텍트에 대한 것은 뭐냐면, 최소한의 시큐리티예요. 언노운에 대한 것을 그 서피션트 넘버 오브 맥 어드레스에 대한 것이 맥시멈 밸류에 대한 거 까지에 대한 거의 비슷한 동작을 합니다. 해서 할 때까지 패킷을 드랍을 합니다. 근데 얘는 차이가 있는 게 시스로그 메시지를 발생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프로텍션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모드로 이 포트 시큐리티에 바이올레이션 됐을 때 어떻게 동작할래? 리스트릭트 모드, 프로텍티드 모드. 근데 디폴트는 이제 셧다운에 대한 방법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거를 보는 게 여기 있네요. 리스트릭으로 지금 하나의 예를 했어요. 그렇게 됐더니만 얘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 리스트릭트 모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바이올레이션 카운트한 거 여기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 대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러 디세이블드 스테이트에 대한 거. 에러가 이제 셧다운, 포트가 이제 셧다운 되고 에러 디세이블 상태가 됐을 때노 트래픽이 하나도 이제 보내지지가 않죠. 그 다음에 포트 시큐리티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거기 콘솔에 쭉 이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 지금 계속해서 포트 시큐리티에 문제가 있구나.
뭔가가 지금 바이올레이션 돼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프로토콜 링크 스테이터스가 이제 다운으로 바뀝니다. 업에서 다운으로 바뀌고 LED가 거기 이제 꺼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얘가 동작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 에라 디세이블 스테이트야. 지금 바이올레이션 돼 있고 FA18에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FA018이 지금 에라 스테이트 테이블로 들어갔어.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이올레이션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맥 어드레스 여기 018에 요 주소라고 하는 것이 어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상적이 아닌 이 주소 때문에 지금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라인 프로토콜이 지금 FA018이 지금 다운으로 지금 바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에 018에 대한 링크도 이제 다운으로, 라인이 이제 거기에 다운됐다는 것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쭉 콘솔에 쭉 뜨게 됩니다. 디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이 시스로그가 있고요. 시스로그를 나중에 보시면 시스로그 그 파일이 있어요. 그럼 시스로그 파일을 쫙 가서 뒤져보면 저런 지금 바이올레이션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것으로 쇼 인터페이스로 했을 때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는 이제 시스로그 파일이고요. 내가 그 포트에 대한 것을 보는 겁니다. 쇼 인터페이스 FA018 했지만 예, 다운이다. 그 다음에 라인 프로토콜 다운이다. 그리고 에라 디세이블드 스테이트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좀 자세히 보고 싶어요. Show Port Security Interface FA018 했지만 나 이네이블 됐었는데 원래는 셧다운 모드가 있었고 Secure 지금 셧다운 모드가 됐다는 거죠. 에이징 타임에 대한 설정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맥 어드레스 하나만 되어 있고 토탈 맥 어드레스 하나 있는데 컨피그드 된 것이 그러니까 스태틱하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큐리티 바이올레이션 카운트 뭔가 여기에 맞지 않은 것이 들어와서 지금 원래 얘가 스태틱하게 갖고 있는 주소가 있는데 그거 값이 아닌 뭔가가 이제 다른 값이 들어온 거죠. 그래갖고 이 FA18이 이제 완전히 에라 디세이블 셧다운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또 인터페이스 상태를 보니까 얘가 에라 디세이블 스테이트가 됐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쇼 포트 시큐리티 인터페이스를 보니까 얘가 시큐어 셧다운 상태로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포트 그거에 대한 바이올레이션 카운터 하나에 대한 것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at cause security viol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되겠죠. 보니까 unauthorized device가 여기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security threat가 감지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것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 포트에서 이제 다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됐는지 피지컬하게 그 라인 연결된 걸 확인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셧다운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노우 셧다운 해가지고 이 포트에 대한 걸 정상적으로 정상화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더넷이라고 하는 랜 스위치의 특정 포트 그냥 내가 아무나 뺐다 뺐다 하면서 다 연결해야 되는 편리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드민을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자, 포트 시큐리티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스위치에 포트 컨피그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인터페이스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포트 시큐리티에 대해서 커렉트하게 세팅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커맨드가 뭐 show port security 아니라 show port security 커맨드로 거기 쭉 볼 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01, 02, 03에 대해서 큐 어드레스 세팅되어 있는 디폴트가 그다음 시큐리티 액션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쭉볼 수가 FA24, 이게 24개의 포트이네요. 에 대한 설명을 쭉볼 수가 있습니다. 얘의 그 맥어드레스 최대 그 어드레스에 대한 개수는 4096개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는 게 쇼 포트 시큐리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니까 스위치 포트 시큐리티 커맨드로 볼수 있는 게 맥시멈 얼라우드 모드는 1이고요. 바이올레이션 모드는 셧다운이 다 디폴트 값이에요. 디폴트 값은 하나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셧다운 모드다. 만약에 바이올레이션 됐을 때. 그다음에 현재 디바이스 연결돼 있는 거. 여기 커런트 어드레스. 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 쭉 나와 있으면 하나 이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에러가 발생한 거, 시큐리티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카운트 값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커런트 어드레스가 0이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것도 연결 안돼 있으니까 뭐 바이올레이션 할 것도 하나도 없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포트 시큐리티, 그러니까 앞에는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포트 시큐리티 하면은 전체를 다 보는 거고요. 포트 시큐리티 인터페이스 하면 특정한 포트에만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봤으니까 이제 좀 익숙해질 거예요. 포트 시큐리티가 이네이블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살아 있고요. 바이올레이션 하면 혹시 셧다운으로 바뀌고요. 에이징 타임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디폴트 맥 어드레스 하나이고요. 시큐어한 다이나믹하게 한 것에 하나 있어요. 지금 보니까 토탈 맥 어드레스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VLAN으로 라스트 소스 맥 어드레스 요거 하나가 지금 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큐리티 바이올레이션 카운트 하나도 지금 빠진 건 없어요. 만약에 요게 바이올레이션 되면은 셧다운이니까 이게 셧다운이고 이게 아마 시큐어 셧다운 모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얘가 이에 대한 주소가 뭐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커맨드 됐는지에 대한 것도 쇼런으로 해서 쇼러닝 컨피그에 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쇼러닝 컨피그에 begin 이걸로 인터페이스 fastheader는 019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커맨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019 fastheader는 019 인터페이스에 설정한 명령어에 대한 거를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show running config으로 해서 볼수 있는 것이고 이게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begin 이걸로 시작하는 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시작하는 거기 전체 명령을 보니까 이렇게 썼네요. 019에 대한 인터페이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액세스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으로 10개까지 바꿀 수 있도록 시큐리티, 포트 시큐리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는 스티키하게 저장을 하고 있고요. 맥 어드레스를 스티키의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걸 이렇게 또 집어넣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다이나믹에 대한 걸 스티키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걸 스티키는 에 대한 커맨드는 스태틱에 대한 건데 여기 스태틱 주소 준 거잖아요. 스태틱하게 지금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한 건데 이 스티키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친 명령어를 러닝 컨피그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맥 어드레스 스티키 하게 되면 이제 러닝 해가지고 러닝 배워가지고 이제 다이나믹하게 배우는 것을 러닝 컨피그 파일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맥 어드레스 그냥 요 스티키만 없으면 스태틱하게 어드레스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냥 러닝 컨피그에다 안 넣는 파일인데 요 스티키를 했기 때문에 요 스태틱하게 집어넣은 주소는 러닝 컨피그 파일에다가 같이 집어넣으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show running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인터페이스 019에 실행했던 명령을 쭉볼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트 시큐리티 어드레스에 대한 거를 해가지고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보는데 맥 어드레스 테이블 쇼 맥 어드레스 테이블 하면 그냥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포트 시큐리티니까 어떤 타입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맥 어드레스가 쭉 보이긴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F018에 시큐어 다이나믹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019에 스티키하게, 시큐어 스티키하게 요 주소가 지금 들어가 019에 들어가 있고 에 대한 것을 쇼 어드레스 쇼 포트 시큐리티 어드레스라는 커맨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패킷 트레이스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앞에서 했었던 그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